자, 3번 테이블 빅보 텐드로이드 하나. 네. 봉골레 두 개. 네. 자, 5번 테이블 알락가르트 두 개. 이상민이 뭔가 눈을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아, 뭐가 또. 경준아, 샐러드 소스 좀 만들어줘. 네.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섹시해 보이네. 또 이상한 소리 안 해.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여. 응. 크, 진짜 완벽하다, 완벽해. 응? 아이, 저 강성민 같은 여자랑 키스하면 그 어떤 느낌일까? 가지 마. 谢谢您这次晚会的招待。 별 말씀을요. 우리 같이 저쪽에 가서 인사해요. 네. 박성준 셰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준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今天的菜味道很好. 아, 뭐라는 거예요? 성준 씨 요리가 맛있대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그럼 저도 이만. 성준씨! 아, 상무님. 여기서 혼자 뭐해요? 답답해서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요. 원래 뭐든 처음이 낯설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낯설어요? 일찍 왔네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불러도 모르고. 상무님 오셨어요? 상무님? 그럼 유나 씨라고 부를까요? 아님 유나야? 어제 행사 결과가 좋아서 칭찬해 주려고 왔죠. 우리 축하 파티 해야죠? 파티요? 안녕하세요. 뭐죠? 이 로맨틱한 공기는 나만 느끼는 건가? 그럼 수고하세요. 이따 봐요.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난 못 속여. 둘이 어제 무슨 일 있었지? 야, 있긴 뭐가 있어. 오해하지 마. 너 근데 어제 라벨 확인하라는 건 다 했어? 나한테까지 속이고 그러면 아씨. 네. 준비 중이에요? 준비 다 했어요. 그럼 이따 봐요. 네.
있어요? 찾는다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말 놔도 되지 않아요? 밖에서까지 존댓말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되나? 그럼 그럴까? 근데 준우는 언제까지 저렇게 비워둘 거야? 이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나의 첫 공간이기도 하고 쉽게 정리를 못 하겠어. 그런가? 왜? 어? 아니야. 가자. 나이스 샷. 아, 맨날 여기 혼자 오다가 형준 씨랑 같이 오니까 너무 좋다. 나도 유나 씨 덕분에 이런 데 다 와보고 내가 더 영광인데? 이제 나랑 다니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 많이 다닐 텐데? 그럴 때마다 너무 놀라지 마. 그래? 근데 나랑 이런 데 같이 다녀도 돼? 왜? 누구?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누가 좀 보면 어때? 그럼 박 셰프가 강상구 애인이야? 그렇다니까. 어쩐지 젊은 놈이 벌써부터 그런 자리 먹고. 아, 부럽다 부러워. 능력 있는 애인 두고 인생 편내 폈어. 소문에 강상무가 박성준 셰프가 오래전부터 운영했던 준이라는 레스토랑도 인수했다던데? 진짜? 그래, 완전 대박이야. 뭐야? 아침부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에이, 아무것도 아니긴. 빨리 말해봐, 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형이 강상무님 백으로 들어왔다고 막 짓거리잖아. 아니, 진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그게 말이 돼? 아, 형, 신경 쓰지 마, 어? 원래 잘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막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막 그러잖아. 네가 나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광수야, 잠깐만. 이게 뭐야? 열어봐. 아직 성준 씨가 어떤 스타일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샀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비싸 보여서. 또 시계 찰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난 또 뭐라고. 맨날 요리만 하나? 요리 안 할 때 차면 되지.
그리고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부담 갖지 마. 그냥 성주 씨 생각나서 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형이 강상무님 백으로 들어왔다고 막 짓거리잖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그게 말이 돼? 강상무님 스케일 크다. 커. 응? 역시 이 부자는 다르긴 다르네. 응? 야. 근데 형은 표정이 왜 그래요? 그 낮에 사람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광수야. 너 준이 그립다고 했지. 우리 준으로 돌아갈까? 에이 왜 그래요? 아니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어? 내가 그냥 가가지고 확. 응? 넌 내가 여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게 뭐야? 직접 만든 거야?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줄 게 하나 더 있는데. 또 뭔데? 나 얼마 전에 생일도 지났는데. 미안해. 갖고도 싶고 욕심도 나는데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불편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불편한 사람이었어? 성준 씨한테? 유나 씨 생일 때 편안한 옷 대신 수트를 입을까 말까 고민했어. 파티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도 이 자리가 나한테 맞는 건가 고민했고, 이 시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 장미 설탕으로 만들어졌어. 설탕, 물, 온도. 이 세 가지 비율이 잘 맞아야 화려한 장미가 만들어져. 그런데 봐봐. 이 화려한 장미도 뜨거운 초콜릿을 만나면 녹아버려. 사람들이 연애에도 온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온도 하나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불편했구나. 성준 씨는 못 있는 사람이 있어. 맞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